이젠 정말 끝이다. 이 옆구리 살, 뱃살, 예전 옷이 다 안 맞아. 하지만 너무 홀쭉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살집이 있는 게 이쁘지 않나? 엄마는 어느 정도 살이 있는 게 아니라 멧돼지예요. 내가 멧돼지? 네. 넌 뭔데 아까부터 끼어들어? 이거 나요. 나도 안다고. 내가 살찐 거.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야겠어. 어떤 운동이 좋을까? 그래, 다이어트는 역시 러닝이지. 더워. 아, 그냥 집에 갈까? 아, 그런데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는데. 어머머, 어머 이거 리아 엄마 아니야? 응, 영기 엄마? 어 그래 맞아, 나 영기 엄마야. 아유 그나저나 더운데 여기서 뭐해? 아휴 운동하고 있어요. 어? 더운데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? 네. 그나저나 영기 엄마 살이 엄청 빠졌다. 안무 사이에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? 그런 거 좀 티나나? 나 요즘 스포츠 센터에서 다이어트 수영해서 그런가 봐. 다이어트 수영이요? 또 더운 날에 수영장에서 운동해서 덥지도 않고 어우 다이어트 효과가 얼마나 좋은데. 그리고 수영 강사쌤이 엄청나게 잘생겼어. 너무 괜찮아. 남편만 없으면 그냥 내가 확 그냥 남편으로서 바로 살아버리는 거 안 봐. 어디에요 거기? 당장 끊어야겠다. 어머 어머, 이 엄마 정말 수영 배우러 왔네. 아 이젠 살이 더 쪄서 안 되겠더라고요. 좋은 생각이야. 그나저나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볼까? 리아 엄마 나 어때? 수영선수 같아? 아 이쁜데요? 그럼 나도? 호이. 어때요? 아주 죽이는데? 어머 떴다. 리아 엄마 이 수영장은 다 좋은데 아우 저 아줌마가 문제야. 항상 제 옆에 저렇게 애를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민폐라고. 아주 캐니물 밥 말아 먹었어. 에? 그럼 뭐라고 따끔하게 말하면 되죠. 아유 나도 당연히 말해봤지. 그런데 말이 안 통해서 문제지. 말이 통하면 그게 민폐겠어? 그나저나 제 남자애 아니에요? 여긴 여자 탈의실인데. 찍독 찍어야지. 이거 들고. 워싱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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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싱씨. 저기 꼬맹아 여긴 탈의실이야. 촬영하면 안 된다. 너 몇 살이니? 저 9살이요. 그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? 나이 많다고 저한테 건대지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? 그쵸 그쵸. 건대지? 저기요 댁 아드님이죠? 여긴 여자 탈의실인데 이렇게 다 큰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? 네? 뭐가 다 커요? 아직 초등이구만. 큐어디기한 우리 아들한테 아이 신경 좀 끄세요. 아이 별꼴이야. 오지랄이 태평양이신가? 맞아 맞아 별꼴 별꼴 별꼴이야. 진짜 별꼴?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. 리아 엄마 리아 엄마 그냥 무시해. 똥이 무서워서 피해. 그 더러워서 피하지. 빨리 나가서 우리 미남 강사한테 수업이나 듣자고. 가자 가자. 시끄러워나 진짜 표정 떨어져서. 엄마 나 딸기우유 먹고 싶다고. 딸기우유 딸기우유 먹고 싶다고. 아 엄마 늦었어. 이따가 사줄게. 아 지금 right now. 알았어 엄마가 돈 줄 테니까 앞에 편의점 가서 사 먹어. 알았어. 나도 한번 수영복을 갈아입어볼까? 오 생각보다 수영장이 큰데요? 어 그렇지 어길 잘했지. 아우 네 아우 그러게요. 어? 어? 저게 뭐야? 어머 수비라. 왜 그래요?
등등 보고 있는 게 맞아? 어머 저기 아줌마! 어이, 아주 벗겼어요 이거! 그러니까요 스포츠 센터에서 비키니는 금지인데요. 맞아 여기선 비키니 금지라고요. 평소에 입던 수영복이 없어져서 급하게 입고 온 거예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아니 부러워서 그래요? 몸매가 다들 스팸 같으시네. 아유 부럽긴 뭐가 부러워. 그래도 민망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입으면? 아이 뭐가 민망해요. 아니 당신들 같은 아줌마들이나 살이 티록태록 찐 사람들이나 쪽팔리지 나처럼 청껏 쭉쭉 뻥뻥 한 나는 하나도 안 민망한데요? 진짜 아줌마들 아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요. 아이 질투만 말해서 이렇다고 난리야. 뭐? 살 티록태록? 아 이거 놔! 이거 놔요! 빨리 치마! 빨리 치마! 아유 우리 엄마 그냥 참어! 아유 아 성난 황송가 참나. 아, 둘 다 다이어트 수영하러 왔으면 살이나 뺄 것이지 질투만 많아가지고. 아, 저기 진짜 일로 와봐. 어이 참아 참아 우리 엄마 참아. 어 이러지 마. 땡큐입니다 땡큐요. 꼬마야 수영장에서는 음식물 반입 금지란다. 자 이리네. 이따 돌려줄게. 돌려달라고. 안 돼요. 저 이게 진짜. 어머, 저기 수영장 한님 오셨다. 오, 잘 생긴 것 봐. 자, 반갑습니다. 저기 민수 어머님, 이 스포츠 센터에선 비키니 금지예요. 어머, 아 미안해요. 아 내가 몰라서 그랬어. 아 수영복을 잃어버려서 그랬어요. 한 번만 봐줘요. 자 간단하게 준비 운동부터 하나, 둘, 셋, 넷. 어머 이렇게요?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? 어떻게? 잠깐. 아, 모르겠어요. 좀 잘 알려줘요. 저 아줌마 아주 그냥 풀렷이요. 쌤 잘생긴 거 알아가지고 내가 보기엔 저도 일부러 입고 온 거라니까. 그러게요. 자 두 분은 뭐 잘하시니까 자 물속에 들어와서 여기 붙잡고 다리를 한번 휘저어 보겠습니다. 알겠어요 쌤. 아 리아 어머님 이제 들어오세요. 네. 차가워. 생각보다 물이 차갑네. 감히 내 딸기우를 가져가. 그러면 선물을 주지. 받아라 내 오렌지 주스. 아우 따뜻해. 뭐야 갑자기 따뜻하잖아. 저거 보세요. 저 애가 오줌을 싸고 있어요. 뭐라고요?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저 녀석이. 저 민수 어머님 제가 스포츠 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. 주의 좀 주세요. 네? 잠시만요. 민수야 엄마 수영 배우고 있잖아. 그 그림 그리는 숙제 있지? 그거 가위로 오리고 색칠 좀 하고 있어. 알겠지 민수야? 하지만 엄마 저 수영 강사가 나를 개꼴받게 했다고. 그래 알겠어. 엄마가 이따가 한마디 해줄 테니까 얌전히 그거 오리고 있어. 알겠지? 사랑한다 우리 아들. 짜증나. 감민이 딸기 보니까 더 짜증나잖아. 감민 내 딸기우를 빼서 수영장을 그냥 다 딸기우로 만들어서 복수해줄 테다. 자 발을 좀 더 힘차게 휘저어 보세요. 첨벙첨벙. 어머 저 재능 있나봐요. 수영을 곧 잘하는데요 저? 아유 그러게요. 처음 배우시는 거 맞나? 벌써 이게 우리의 뜻이다니. 아유 리아 어머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고급방 가셔도 되겠어요. 어머 선생님 이게 벽을 잡아도 물이 잘 안 뜨네요. 어머 선생님 수영 바지가 내려가 있어요. 어머 회원님들 죄송합니다. 차율 수업으로
어이, 진행하죠. 꼬리 좋아. 나한테 까불지 말았어야지. 지금이다. 수영장에 있는 빨간 페인트를 다 풀어버려야지. 에이?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? 저 선생님이 망해서 여기 스포츠센터 때려치우는 거 아뇨? 아, 안 되는데? 어? 아, 이거 수영장 불이 빨개요. 아, 이게 뭐예요? 딸기 우탕 완성. 그러니까 왜 까불어가지고 말이야. 수영장이 그런 걸 풀면 어떡해 이 녀석. 일로 와. 저기요! 어이! 당신 뭔데? 어? 우리 애한테 소리를 질러요! 네? 당신 엄마란 사람이 아이한테 잘못된 것도 알려주고 그래야지! 감싸주기만 하니까 아이가 저 모양 저 꼴이잖아요! 아주 당신이 오은영 박사님인 줄 알겠어! 어, 진짜! 아, 당신이 뭔데 아까부터 오지랖이냐고! 이 불려오 같은 게 진짜. 어? 너 비키니 입지 마. 어? 약간 바람 빠진 행사용 풍선 같으니까. 뭐? 바람 빠진 풍선, 행사용 풍선? 이 바우스가? 야, 이 껌딱지야. 말 다 했어? 그래. 말 다 했다. 뭐 껌딱지? 껌딱지? 껌딱지야. 껌딱지? 야, 이 껌딱지야. 야, 이 껌딱지야. 껌딱지야. 고마우면 아까 있었던 일 사과하고 다시는 e스포츠 센터에 오지 마세요. 당신 민폐니까. 네, 죄송합니다. 다시는 안 올게요. 민수야, 일어날 수 있겠어? 움직일 수 있어요. 가자. 이 엄마 진짜 멋졌어요. 저 사람한테 그렇게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봐. 우리 엄마 정말 멋져. 이젠 저 민폐 이 수영장에 안 올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센터 다닐만 나겠다. 잘생긴 수영강사 때문에 다니는 건데 저 민폐 덩어리 때문에 때려치울까 고민했었다니까. 그러니까요. 잘 됐어요. 저 회원님들 저 오늘 때려치우겠습니다. 이런 일이 있고 더 이상 수치스러워서 다닐 수가 없네요. 죄송합니다. 안 돼요. 잠깐만. 안 된다고. 이름도 못 물어봤는데. 와출래. 하루 동생님, 교훈님, 기수님, 메태오님, 사코님, 엘라님, 성경님, 규석이님, 고재미씨님, 봉희님, 일진치프님, 대영님, 우훈님, 비정님, 용섭님, 아름님, 재환님, 문채님, 고질라님, 기영둥이님, 수정님, 승기세리님, 다솜님, 지혜님, 근정님, 마리오님, 변신의 고양이님, 소영님, 킹킹이님, 변호지호님, 황관님, 전국여행자님, 강아지님, 정원님, 마시오님, 정민님, 노예님, 태호님, 백현님, 미니코님, 로즈님, 유에드님, 쾌준님, 진아님, 지현님, 리핑님, 선희님, 시우님, 장태팬님, 지혜님, 노다사용주님, 유범님, 퍼파님, 우왕님, 정원님.